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있는 신선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지금 말씀하신 게 뭐 하반기에 좀 좋은 띠 아니면 좋은 나이 이걸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명리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풀이로 풀었을 때는 올해는 소띠도 괜찮고 또 범띠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통계학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사실은 우리는 0점, 신점으로 보는 제자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개개인의 그 사주를 보고 그렇게 해서 또 관상도 보고 네. 손금도 보고 네. 다 봐주지만은 그래도 0점, 신점으로 보면은 많이 틀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상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궁금하신 분들은 만나 뵙고 접신을 해서 그래서 신령님이 주시는 공수를 저희가 내려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띠별로 이렇게 봐드린다는 건 조금 그 철학관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단 선생님 말씀해주신 건 이제 소띠랑 범띠를 말씀해주셨는데 네. 이 소띠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삼재잖아요. 그렇죠. 삼재인데도 네. 이제 좋은 좀 기운이 좀 들어오나요? 예, 악삼재가 있고 또 명삼재, 복삼재, 덕삼재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삼재가 있는데요. 삼재라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삼재 팔란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삼재는 세 가지 재앙에 여덟 가지 그 애군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삼재 팔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래도 평상시에 이렇게 띠별로 봤을 때는 삼재가 들어오신 분들은요 그래도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네. 또 저희들이 또 삼재 드신 분들은 그 홍수맥이 삼재풀이라는 걸 또 정월 열나흗 날 또 해드리거든요. 네. 그런 걸 하고 넘어가시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제가 또 호랑이띠 이제 범띠를 뽑아오셨어요. 네. 호랑이띠가 또 좋은 띠에 속하는 이유가 또 어떤 게 있어요? 호랑이띠가 속하는 이유는요. 올해가 또 경자년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범띠가 합이 좀 들어와 있는 부분도 좀 있고 예. 또 범띠가 어떻게 보면 올해 운세로 봤을 때는 길년 또는 생기복독이 들어온 분들이 많으시고 평균적으로 볼 때는요. 그리고 대운이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올해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쭉 띠별로 이렇게 보신 분들을 보니까요 범띠랑 소띠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특히 40대 중반 30대 중반 서른 뭐 여섯 살인데도 불구하고 소띠인데도 불구하고 운이 좀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하신 게 호랑이띠랑 쥐띠랑 이게 또 궁합이 또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궁합보다는요 합이 들은 합이 거죠. 들었다는 예. 거예요. 합이 들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뭐 삼합이다, 육합이다, 뭐 여러 가지 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범띠랑 쥐띠가 합이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궁합을 볼 때 겉궁합, 속궁합이 있는데요. 겉궁합 볼 때는 쥐띠가 범띠를 만나면은 백년 해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올해 이렇게 또 소띠랑 이제 범띠를 이렇게 뽑아오셨어요. 이제 올해 네. 하반기에 들어서. 네. 그러면은 그 소띠 중에는 좀 36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범띠에서는 이제 몇 살 분들이 좀 범띠는 47살에 이제는 그분들이 대길년이에요. 올해 한 해가. 네. 그래서 범띠 분들이 그 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특히 어떤 그 큰 승진이라든가 네. 기타 그 마음속에 마음먹고 뜻먹은 어떤 그런 일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같은 분들을 좀 찾아주셔가지고 네. 조언을 좀 많이 듣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지식과 배움과 여러가지 경험과 또 주변 지인들이 어떤 그 조언과 이런 것도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요 또 어떻게 보면 신의 힘을 빌려서 안 좋은 건 좀 피해 가시고 좋은 건 좀 맞이하시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다 좋으신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거꾸로 베낀다 그래요. 우리 말로 거꾸로 베끼면은 10년이 좀 힘들고 네. 어떻게 그 운문을 잘 맞으시면은 3년이 5년 되고 5년이 또 8년 되고 그거를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렇게 맞이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